감사합니다. 아, 울릉도에 오래 사셨어요? 도박입니다. 도박입니까? 예, 예, 도박이시다. 어머니, 이 울릉도에 딱 도착을 하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연남도로. 연남도로. 예, 예, 연로가 제일 좋아요. 울릉도 어? 반도라는 건 똑같아요. 그냥 요렇게 가면 예, 아주 멋진 코스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힌트를 얻었으니 보물을 만나러 가볼 차례. 저동항과 도동항을 연결하는 해안 둘레길인 행남해안로는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중 하나라는데요. 바다가 그냥 뭐 쫙 저 앞에. 어휴, 시원해. 울릉도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해안 절벽 아래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와, 오호.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 액자 같죠, 액자. 보이는 곳마다 펼쳐지는 절경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화산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벽과 파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광. 하지만 파도가 높을 때는 산책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기암괴석 같은 게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뭐 볼 수가 없잖아, 이런 거. 만질 수도 없고. 해안 절벽과 바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남 해안로가 첫 번째 보물입니다. 울릉도에 숨은 두 번째 보물을 찾아간 곳. 울창한 나무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수나무 열개. 오,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쭉쭉 뻗었네. 길게 뻗은 나무들의 정체는 바로 삼나무. 이 삼나무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100여 년간 자라왔습니다.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삼림욕을 즐겨보는데요. 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피톤치드 먹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청량감 가득 힐링 명소로 제격인 삼나무 숲이 울릉도의 두 번째 숨은 보물입니다.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바로 그때 포착된 한 무리의 사람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 둘 한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팔을 감싸고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대체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천연 에어컨. 일단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우와. 우와. 냉방에 들어온 것 같아, 냉방에. 땀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풍혈. 더울 땐 더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우와, 여기 아니 근처에도 안 갔는데 여기서만 해도 와, 이게 에어컨의 강중약이라면 파워 냉방입니다. 파워 냉방. 어, 추워 추워. 와, 바람. 풍혈은 지하수맥에서 비롯된 바람 구멍으로 외부와 온도 차가 클수록 더욱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다는 이곳의 실내 온도는 약 9도로 쌀쌀한 날씨와 맞먹는데요. 아, 울릉도에서 또 하나의 시원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울릉도의 세 번째 보물은